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거기에서 있던 많은 왕 중에 있던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끌려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것을 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친 건 아닙니다. 여호와김 왕 때에 야 너희들 애금말 듣지 말고 친 바벨론 정책을 치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와김 왕이 친 바벨론 정책을 반대하고 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애굽 정책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 자가 여호와긴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긴 왕 그의 아들을 세워서 야 너는 친 바벨론 정책을 쳐라.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나라도 괜찮고 너희 백성도 온전히 괜찮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과거에 화려한 명성 있던 애굽,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친 애굽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도 쳤어요. 쳐가지고 이미 벌써 바벨론 나라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 왕 때부터 20년 전서부터 친 이스라엘 정책을 쳐가지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야 너 친 애굽 정책하지 말고 우리 바벨론 친 바벨론 정책을 쳐서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잘 지내자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그만 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벨론 정책을 치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왕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왕궁에 있던 똑똑한 젊은이들을 거기서 농사나 짓고 뭐 그냥 말이나 끌고 학문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내버려 두고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이 나이가 한 17세, 15세에 끌려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궁의 모든 학문과 교육과 도를 가르쳐서 왕을 잘 받들고 바벨론 나라에 저들이 유익하도록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한 사람으로 뽑혀서 바벨론 나라에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거기서 이제 새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바벨론 나라에서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정치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 엄청난 꿈입니다. 너무 두렵고 그 광채가 나고 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광채가 너무나 나고 두려워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땐 이거는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꿈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분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애굽도 완전히 정복을 했고 아스로 블레셋 모압 모든 나라를 주위에는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제 정복자의 왕으로 섰는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무나 흉측한 꿈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 꿈이 예, 이 다니엘을 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예, 절망케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는 것, 장관이 꾸는 것도 아니요, 다른 지도자가 꿈꾼 것도 아니고 왕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절에 보니까 많은 술객, 점쟁이, 박수 예, 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입니다.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자기가 정치하는 것보다도 이상한 예, 이러한 이 불규칙한 아주 불결한 예감이 올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고 역사를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술수나 술객이나 갈대아 이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최고의 누굽니까? 엘리트입니다.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그래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많이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왕을 받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해달라. 두 가지입니다. 내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러니 이 술객들, 박수, 점쟁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꿈을 말씀해 주세요,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왕에게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예, 인생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다스리시는 예,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조그만 문제 앞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한 나라가 완전히 지금 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뒤뚱뒤뚱합니다. 왕의 꿈 때문에 술객들은 불안합니다. 백성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술객들을 다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이 술객들과 박수와 모든 점쟁이들을 다 죽이겠다. 점쟁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합니다.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왕은 선포합니다. 왕의 명령을 내려 꿈을 해몽하라. 꿈을 무슨 꿈인지 너희들은 알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꿈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큰, 예, 큰 신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망령된 일, 거짓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자기 본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의 문제고 이게 지금 나라의 문제고 예. 아무리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이라, 할렐루야, 예. 인생의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 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있지만 답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이 바벨론 나라는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아리오라고 하는 시대장 이 장관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의 생명을 전부, 누구도 죽어요? 결국은 다니엘도 죽습니다.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는 거예요. 이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결국은 예,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예, 조상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왕궁에 있던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들, 갈대아의 이 엘리트, 이 천재적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시희대장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 죽이러 나갑니까? 다니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 10절에 갈대아 수사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대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위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왕의 꿈을 해몽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술객의 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얼마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 인생이 부족한 점이 많고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말씀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명해라 그랬어요. 명했다. 다 죽이기로 명했다. 그러므로 왕 앞에 있던 자들은 이미 벌써 다 죽은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였던 사람들. 또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물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누구를 찾으러 가요? 이 아리옥 장관, 시희대장,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찾으러 갑니다. 다니엘도 이제는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의 시대장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대 왕의 명령이었지 그리 급하네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다니엘이 15살 2년 전에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예,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벨론 나라가 70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68년 동안 그는 그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총리로 높은 지위로서 그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68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높은 고위직을 지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왕에게는 잠깐 예, 익숙히 좀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그러면 야 이거 여러분 헛소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미 벌써 술객들, 박사들은 이미 벌써 예, 죽은 사람도 있는데 명을 내려서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람도 있는데 이 바벨론 왕, 이 왕 앞에 거짓말하고 살아날 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여 익숙해지면 되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나와 미사일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 바벨론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야,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야 되니까. 예, 다니엘과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에게 야 우리 친구가 기도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면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예, 응답해 주셨어요. 19절은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야 다니엘아 너희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큰 신상에 이 큰 신상에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 높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신상의 뜻을 풀어줍니다. 머리는 정금, 가슴은 놋, 예, 가슴은 놋이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놋, 놋이 얼마나 강합니까? 종아리와 이 발바닥은 예, 철, 철과 흙으로 되어졌다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큰 신상은 바로 머리는 정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이다. 이 네 가지 이 정금과 은과 놋과 철은 뭘 말합니까? 네 나라를 말합니다. 앞으로 네 나라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나라의 머리는 정금이다. 네 나라가 등장하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벨론이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 왕도 느부갓네살로 바로 이 예, 바벨론이다. 그래서 정금이야.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라 그랬습니다. 은은 뭡니까? 은은 바로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꿈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가슴은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나라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가 앞으로 바벨론 나라를 칠 것이다. 이 강력한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논나라, 헬라를 말합니다. 헬라나라. 헬라가 페르시아를 칠 것이다. 페르시아도 망한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 마지막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다리, 종아리. 종아리는 진흙과 이 철로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바로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나라일 것이다. 천년 동안 영화를 누렸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은 앞으로 로마가 나온 것도 아니고 헬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가 나온 것도 아닌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무리 지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재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다니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교회마다 비상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뭐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이거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저 하찮은 것들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온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얼마나 저들이 우습게 봤겠어요. 저것들 뭐 아유 이 바벨론 나라 거대한 나라 장수들이 볼 때에 술객들이 볼 때에 저거 뭐 거지 같은 애들 저것들이 뭘 하겠어? 얼마나 저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이 꿈으로 인하여 한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 다니엘이 이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누구 시대예요? 다니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곳곳에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쳐요.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를 흥하게 만들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를 왕은 누부갓네살 왕인데 지도자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었잖아요. 왕의 명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 꿈, 이 해몽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확신하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을 바벨론 나라를 최고의 왕좌에 올려주시고 바벨론 나라를 최고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왕은 이제 친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 중에서 정나라도 있고 정금도 있고 순금도 있고 은나라도 있고 논나라도 있고 철나라도 있지만 앞으로 바벨론 나라 바벨론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 바벨론 나라가 일어서고 그 다음에 바사, 고레스,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고 헬라 나라가 일어나고 여러분 로마 나라가 일어나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야, 이 뜨인 돌이 그 세계 강국 중에 강국 대국 중에 대국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에 꿈을 꿨는데 요 네 나라가 나오더니 정금, 은, 놋, 철 이 신상이 나오더니 뜨인 돌 하나가 나오더니요 이 정금도 부셔버리고 은도 부셔버리고 헬라도 부셔버리고 로마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새 나라를 만듭니다.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고 이 땅의 나라는 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한길선 권사님, 이병택 장로님, 김계영 또 집사님 또 우리 사모님 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부자가요 젊은 청년이 하여튼 성공해서 세상 말로 말하자면 거부요 재벌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그럽니다. 예,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재물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 젊은 청년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뜨인 돌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바벨론이 아무리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미국이 아무리 중국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뜨인 돌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을 치고 헬라를 치고 페르시아를 치고 로마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오늘 예, 나와 있죠. 어떻게 됐다는 것이 우리 한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 35절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뜨인 돌이 나와서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을 다 부셔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바람에 바빌론도 날아가고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고레스 왕 나라도 날아가고 헬라 나라도 날아가고 로마도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름에 타장 마당 같이 전부 날아갔으나 중요하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아멘. 우상을 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어떠한 태산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다 굴복시킬 나라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꿈이 이러한 중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순간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꿈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다니엘이 여러분 17살 다니엘이 68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 운명이 바뀌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다른 비결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가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말씀에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다가 철과 들이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 같이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셔뜨릴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즉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천이여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셔질 만할 것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은 누구예요? 바벨론 나라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려온 예, 모습 노예 종입니다. 종 앞에 왕이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 가지면 세상 나라는 믿음의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절하였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절하였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 온 천하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께서로다. 내가 등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은즉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할렐루야. 예, 박사들이 70, 80, 90 고령의 박사들 엘리트들 아닙니까? 바벨론 나라의 천재들입니다.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바벨론 나라의 술수 박사들로 세웠는데 이 17살 된 이 어린 소년을 그 사람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어른으로 삼았다. 49절에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다니엘이 소원한 대로 왕에게 다니엘이 소원을 왕께 알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도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 각도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북도지사, 경북도지사 이런 데 다 좋은 자리를 이 준 겁니다.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은 예, 중앙정부 이 총리직에서 이 고위직에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니엘의 든든한 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잘리고 모든 사람들은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사라져도 다니엘의 중앙정부에서 이 모든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친구들은 안전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다니엘 68년 동안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동안 여러분 바벨론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또 바사 고레스 나라 페르시아도 사라집니다. 헬라 나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로마도 사라집니다.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때는 예 세계를 주물렀지만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그 나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